친구 문제로 아이가 속상해합니다. 그런 아이의 어깨를 안아주며 말해줍니다. 친구들 이야기를 잘 들어주렴. 맞장구도 치고 걱정도 함께 나누고. 친구에겐 그런 네가 필요하고 고마울 거야. 혹시 그런 걱정하니? 네가 괜찮은 애고 숨겨진 장점이 많다는 걸 친구가 몰라줄까 봐. 초조해하지 마. 존재감은 잘났다고 떠들어서 생기진 않는단다.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면 저절로 생기는 거야. 이 말은 부모인 내게도 하는 말입니다. 아이가 날 알아주길 바라기보다 내가 아이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, 내게 던지는 화두입니다.